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우리가 5월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 코앞에. 예, 또 예. 6월이 코앞입니다. 자, 우리가 일정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찾을 만한 일정들이 또 되고 있죠. 네,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정말 굵직한 이슈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암 학회로 잘 알려진 그런 부분인데요. 아스코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로 기업의 후기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큰 그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규모가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암 학회로 따지면요. 이 미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미 하나는 지났습니다. 뭐냐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미국 암 학회라고 해서 AACR인데 그러니까 이 AACR과 아스코가 미국의 암 학회 중에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예. 비교를 약간 해 드리자면 AICR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진행된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임상 단계를 좀 오픈한 흐름이 있고 이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후기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 치료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상용화가 잘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예. 그런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월에 이제 아스코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아, 항암제를 곧잘한다라는 기업들이 대거로 출격하기 때문에 이게 예,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참여하면 좋은 게 여러 가지 뭐 약물 가치나 신뢰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예,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려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빅파마라고 하는 건 이제 거대 제약사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같이 파트너십 체결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대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할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거 좀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공통되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게 NKMX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자회사가 진행되는 6종암, 이거는 이제 희귀성 난치암을 얘기를 하는데 임상 일상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이 굉장히 잘하는 게 그리고 잘 알려진 게 NK세포 치료제이거든요. 이에 대한 기술이 과연 글로벌리하게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메드팩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용 투여한 임상 일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또 에이비온도 있는데 이게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후보물질 관련해서 일상 최종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주목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쭉 보시고 뒤이어서 다음 달 13일부터 16일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산업 그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이름은 바이오 USA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예, 개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롯데 그 대기업들이 좀 그쪽에 참여 하거든요. 근데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될 거고요.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또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예. 부분이고 지금 줄줄이 산업 관련 학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쭉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발빠르게 찾아가는 게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동안 이제 K바이오주라고 하죠. 이 바이오 쪽이 참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라도 네. 좀 모멘텀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증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손쉽게 그 손이 잘 안 갔다. 왜냐하면 증시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불편했기 때문에 예. 제약바이오 굳이 살 이유도 없었고 또 성장주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더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호재성이 뭐 튀어나오면 제약바이오주가 함께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럴만 하면 또 증시가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흐름들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들이 사실상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코 학회를 앞두고는 뭐 단기간이라도 제약바이오주는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예. 쉽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를 대표적으로 방증할 수 있는 지표가 KRX 헬스케어 지수인데 지난 한 주 동안 3.1% 올랐고 저점으로 계산해보면 이제 단기 저점입니다. 16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까지 오른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월요일 시장이잖아요. 이 KRX 헬스케어가 1% 이상 예. 또 추가 상승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최근 KB증권에서 아스코 합케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의 주가는 현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업체들 주가 반등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한국 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상 3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정말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가를 추락시키게 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지라 이것도 좀 보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어찌됐건 증권사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얘기하면서도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 데이터 발표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큰 모멘텀은 아니더라도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하반기에 뭐 핵심적인 임상이나 뭐 R&D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심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키움 증권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파이프라인 수가 한 2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 발표가 대기 중이라서 아무래도 진정한 데이터 옥석 가리기를 좀 할 수 있는 길목이 현재 연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이제 분야의 섹터 흐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는 언제나 늘 필요하기 마련인데 근데 큰 모멘텀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공매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우려가 있잖아요. 특히 바이오 쪽은요. 이게 사실 이런 모멘텀이 좀 살아날 때 함께 뛰어주면 좋은데 공매도가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코스닥에서 보면은 이게 한눈에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이 순위 종목을 보면 그러니까 상위 종목을 보면은 대충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 순위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다섯 개의 종목이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HLB, 뭐 HLB 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즌 등등등인데 사실 HLB는 미국에서 이 간암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가 모두 충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 이후, 12일 이후 급등세를 탔는데 문제는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LNC바이오도 그 무릎 관절염 치료 의료기기에 그 임상 시험에서 유효성을 좀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주가가 그 19일 이런 소식이 이제 19일 전해졌거든요. 근데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매도가 그 당일에 급증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리스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공매도의 타깃이 되거든요. 이거는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워낙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도 있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도 있다 싶고 좀 부를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자기 이제 주식을 취득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신경이 굉장히 쓰일 거 아니에요. 뭐 여타 뭐 공매도 쌓이고 여러 가지 뭐 증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올해 세 차례나 걸쳐서 총 한 2,5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했는데 근데 주가가 이게 작년 8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주들은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까지 좀 전하고는 있는데 올해 초 대비해서도 셀트리온의 주가가 20% 좀 잘라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만 하더라도 주요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자사주 이슈인데 뭐 휴마시스도 그렇고요. 지노믹트리 이건 이제 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이외에도 원바이오젠이라고 해서 의료용 바이오 신소재 기업인데 모두 다 이제 공신의 내용 있는 거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직원들도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업의 악재가 나타날 때 주가가 폭락할 때 막는 하나의 카드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 개발 중인 바이오 시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품목 허가가 불발이 됐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임원진이 그때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해서도 조금뿐더러 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주가가 많이 싸졌잖아요. 그거 사들이면 지분이 또 확대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횡령 사건으로 곤역을 치렀던 오스템 임플란트나 휴젤,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LNK바이오 등등도 이 맥락에서 좀 포함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을 하느냐 소각을 하지 않느냐도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처분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주주 환원책이다. 결국 땡질 처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각을 주의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실제적으로 소각을 하면은 그 한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이게 소각으로 연결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런 포인트들도 이제는 뭐 주가 관리 당연히 중요한 경영이 됐습니다. ESG 경영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약 바이오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아까도 네. 큰 모멘텀은 아닐 수 있다.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제약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예.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 섹터 내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신키트 치료주 위주로 치료제 위주로 좀 강세를 띠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글로벌리 위드 코로나를 이제 다가가면서 코로나 모멘텀이 약화된 기업도 상대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동반해서 떨어졌다가 문제인데 그러다 예.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낙폭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격은 많이 싸졌다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제약 바이오주는 우리가 또 딱 그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잖아요.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성장주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주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아스코입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에 뛸 수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코로나19와 크게 상관없는데 밀린 그 제약바이오주 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인데 일반 의약품 업체인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 약국 많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인사돌이나 마스넥카솔이나 먹는 그 치질약 치센 이런 부분이 잘 팔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방어될 수 있는 종목을 봐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4공장이 완공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선수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미지가 좋고 앞으로도 예. 추가 수주도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핵심 사업에 바이오를 꽂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성장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 관련 대기업들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게 뭐 제약 바이오뿐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옥석 가리기를 하실 때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 당연히 모멘텀 펀더멘털 확인은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